교계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큐어 축제 참가와 무지개 깃발을 내건 미국 대사관 등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여론에 편승된 중립성 의무를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온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퀴어 축제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영국과 캐나다 등의 대사관이 참석해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받는 차별로부터 이를 보호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겪는 차별이나 편견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이런 뭐 실태조사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 위원회에다가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진정적이나 권리구제 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오문화 축제에서 부스에 이제 참여해서 같은 날 주한 미국 대사관도 건물 외벽에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배너를 내걸며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교계와 시민들이 무지개 깃발을 내건 미국 대사관을 규탄해 잠시 깃발을 내리기도 했지만 다시 깃발을 매달아 놓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계와 시민단체는 불법인 안무하는 퀴어 축제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와 몇몇 대사관을 향해 편파된 여론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2014년 8월 달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역행하는 그런 인권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각국 대사관들이 남의 나라의 문화 주권에 대해서 자꾸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퀴어 축제에 국가기관과 각국 대사관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